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있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지금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그리고 서울정부청사, 여기서 이제 이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참석하게 되는데, 이 표정이 다르다 하는 걸 지금 한국일보가 기사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책임감 때문에, 최근에 꼬이고 있는 정국 때문에 아주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당사자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고 보이는 추미애, 또 강경화, 이두 장관의 표정은 아주 밝거나 아니면 미소를 짓고 있다 하면서 지금 이두 장관의 표정을 꼬집고 있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무게가 이렇게 정국의 무게가 무거운데 장관들은 왜 거기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대통령을 동정해주고 반대로 이 장관들이 지금 웃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꾸짖고 있는 그런 기사 같습니다. 정말 이 친여 매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일보가 이제는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들의 표정을까지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청와대에서 벌여지고 있는 영상회의실입니다. 영상회의실을 통해서 청와대 이제 참모들과 함께 세종청사와 그리고 그 정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데 이 장소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서울청사에 참가하고 있는 추미애와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이 표정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이 한국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 영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 그리고 실종 공무원 비극 사망 사건이 겹친 상황이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행 논란까지 더해진 이런 불편한 신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문재인의 표정이 아주 굳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표정을 지금 한국일보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추미애 아들, 그리고 실종 공무원의 피격, 뿐만 아니라 시체 훼손까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 국민들의 질책,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냐,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 거기다가 강경화 외무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행, 요트를 사기 위해서 요트 쇼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지금 여행 자제해라, 해외여행 자제해라 해놔놓고 그것도 외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면서 그 배우자가 여행을 가면서 한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 얘기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뭐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인터뷰를 할때 K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면 코로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화 될 텐데 그렇게 가만히 집에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의견을 따라갈 수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출장길에 갔던 것입니다. 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실에 입장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인사에 무표정한 목례로 답한 뒤에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을 하거나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대통령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청와대 관저에서 보냈다고 이 한국일보는 적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그리고 실종 공무원 비격 사망으로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을 구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휴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3일,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 이일경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정국은 더 꼬여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계속 차고 있는 거죠. 내로남불이다. 국민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해놔놓고, 지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봉하마을의 노무현 묘소에 참배를 했고 거기 왔던 사람들에게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이 오셨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립묘지도 못 가게 했습니다. 국립묘지도 5일 동안 휴무한다.
그렇게 못 가게 하면서 자기들만 갔다. 그죠? 자, 그런데 여행까지 갔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말라고 차벽까지 설치해놓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그러나 서울랜드나 이런 놀이공원 시설에는 대거 사람이 몰려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차량도 주차장,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제주도에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각, 정부청사, 이 국무회의실에서도 회의 시작 전부터 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장관 일거수 일투족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이들의 표정과 움직임에 카메라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가 임박하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원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을 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 틈에 입장하던 두 장관, 추미애와 강경화, 이 두 장관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자 강 장관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지만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는 웃는 표정을 유지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가 찍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정세균과 유언혜입니다. 정세균과 유언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웃고. 웃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 있는데 추미애는 웃고 가고 있다. 추미애 뒤에 있는 사람이 아마 강경화 같습니다. 이 웃고 있는 추미애. 웃고 있는 추미애. 지금 추미애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온 나라 시끄러운데 추미애 왜 웃고 있냐 하는 게 한국일보의 기사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강경화도 웃고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웃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한국일보의 기사 같습니다. 대통령은 저렇게 표정이 굳어 있는데 당신들은 웃고 있느냐. 이렇게 굳어 있는데 지금 이 전국이 꼬여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대통령의 마음도 몰라주고 웃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딱 대비해놨습니다. 문재인이 굳어 있는 표정으로 이 의사봉을 들고 있는 장면과 강경화와 뒤에 추미애가 웃고 있는, 추미애는 국회에서도 계속 웃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미애 자신에 대한 이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멘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일보가 욕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날 국무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청와대 보좌관들과 또 수석 보좌관들은 지금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화상을 통해서 참석을 했다. 자, 직접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추미애와 그리고 강경화 두 장관의 여유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대통령만큼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대통령이 아주 답답하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답답하다. 이 한국일보는 완전히 대통령의 이 심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 추미애와 강경화만 내로남불일까요? 대통령도 내로남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차벽을 설치해서 국민들을 못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벽을 보고 뭐 명박산성이다 또는 뭐 근혜산성이다 라고 했던 이걸 놓고 지금 재인산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인산성.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벽을 2015년인가요? 차벽을 치른 것은 집회 자유를 막는 그리고 반헌법적인 조치다. 반헌법적인 조치다. 집회와 이 시위를 막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금 본인을 반대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니까 그걸 차벽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원천 봉쇄를 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차량까지도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17년도 대선 그 선거운동을 할 때 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러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면서도 그렇다 하면 만약에 본인이 밖에 나와서 대화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물러가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토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토론은커녕 아예 집회를 못하게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와
그리고 김경재, 김수열 뭐 이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대화하겠다는 대통령이 구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와 강경화만 내로남불이 아니라 문재인도 대표적인 내로남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지금 아주 꼬여있는 전국에서 이렇게 표정이 굳고 갑갑한데 이 국무위원들 중에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느냐 하고 대통령에게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보지 못하는 그 현장에 저 정부 청사가 다르게 있는 것이니까 청와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일러주는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봉수가 학당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